이어서 울산에서 전해드립니다. 한전이 올 들어 세 차례나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상했습니다. 이 때문에 산업체가 밀집한 울산의 전기료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김익현 기자입니다. 세계 1위 아연절연업체인 이 회사는 작업 특성상 전기를 많이 씁니다. 올해 세 번에 걸친 전기료 인상으로 연간 1,500억 원 선인 전기료가 내년엔 600억 원가량 더 늘어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대형 정유회사인 이 회사는 지난 9일 인상만으로 연간 600억 원의 전기료 추가 부담이 발생할 걸로 전망합니다. 초대형 조선업체인 이곳도 이번 인상으로 연간 전기료 부담이 200억 원 정도 늘어날 걸로 전망했습니다. 기업 규모에 비해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기업일수록 부담은 더 큽니다. 아무래도 우리는 전기요금이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서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산업체가 밀집한 울산의 산업용 전기 사용량은 충남에 이어 전국 2위입니다. 올 들어 8월까지 울산의 전기 판매량 가운데 산업용의 비율은 무려 86%, 금액으로는 2조 6,983억 원입니다. 가뜩이나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가파른 전기요금 인상은 지역 기업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인상폭과 시기 조정 등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산업용 전기요금은 중소기업이 주로 쓰는 산업용 갑과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주요 고객인 산업용 을로 나뉘는데 이번에 올린 요금은 산업용 을이고 대상 업체는 4만 2천여 곳입니다. 하지만 한전의 부채 규모가 워낙 커 조만간 산업용 갑 전기요금도 오를 거란 전망이 많아 수많은 중소기업들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UBC 뉴스 김익현입니다.